사용자의 머리끈에 알맞게 착용을 해야 되고 그때 착용하고 난 다음에 코 누름새로 완전히 기밀을 해야 합니다. 신종 플루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예방법은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백신은 복성을 제거한 바이러스다. 백신이 몸에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면역세포들은 바이러스에 꼭 맞는 무기, 즉 면역항체를 만든다. 그리고 이 정보를 기억한다. 따라서 다음에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우리 몸은 이미 면역항체를 갖고 있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7일 신종플루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3주 동안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10월 초쯤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현재까지 중국을 필두로 해서 미국, 호주 등 많은 제약회사들에 있어서 다 1회 접종으로 충분한 항체가가 형성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1,336만 명이 2회 접종을 가정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2,672만 접종 회분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빠르면 10월 중순 혹은 10월 말부터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까지 짧게는 20여일, 길게는 한 달이 넘게 남아있다는 것. 또 국민들이, 개개인이 좀 협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외출을 자제하고 손 씻기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주변에 퍼뜨리지 않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행 정점을 늦춰야 됩니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었는데 놀래가지고 근데 이나가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가족들. 너무 좋아해, 그런데 가족들은 지난 2주간 그야말로 지옥과 천국을 오가야 했다. 딸이 신종플루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확진 박현 이틀 전부터 열나고 그 전부터 콧물이랑 기침이 많이 심하고 그랬는데 이제 열 나고 나서 하루는 괜찮더니 이제 그날 밤부터 많이 아파서 이제 학교 가니까 온도도 열 온도도 심하고 기침, 콧물 그리고 위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이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캄캄하더라고요. 우리 애도 그렇고 자기도 이제 얘기는 했는데 엄마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랬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물어봤죠. 그랬더니 왜 얘를 자꾸 집에 가서 하라고 그러냐. 저기 병원에 격리시킨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집에서 하는 게 더 낫고 병원에서 얘를 입원시키면은 다른 환자가 전염되니까 다 퇴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저기가 나온다고 하지 응급실이니까 자세한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만 하시더라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증세를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 다른 가족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백인숙 씨가 택한 방법은 철저한 위생관리였다. 살균과 소독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경로를 최대한 차단하는 것. 우선 딸이 자기 방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일회용 접시와 수저를 사용해 식사도 따로 했다. 이렇게 일회용 장갑을 끼고 이제 들어갈 때는 항상 제가 저희 방 안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어요. 제대로 대화 같은 건 절대 안 하고 그냥 주고 왔어요. 물을 섞지 않은 에탄올을 마른 걸레에 뿌린 후 딸아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나 손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철저히 소독했다. 마우스도 제가 닦아주고. 환자가 많이 사용하는 문고리라든가 이런 데를 참 집중적으로 닦았거든요. 그때 제가 닦아줬어요. 딸의 손이 닿는 곳이자 여러 가지 분비물이 묻을 수 있는 화장실도 틈이 날 때마다 에탄올로 청소했다. 예, 이런 그 휴지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예, 바로 애가 사용했던 거는 저희가 바로 처리했어요. 이렇게 철저히 감염 경로를 차단한 덕분인지
중학생인 아들을 포함해 엄마 아빠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종 플루의 공포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다. 손발 같은 거 깨끗이 청결히 하고 뭐, 머리도 자주 감고 샤워 시키고 일단은 조금은 그 뭐 누가 걸렸을 경우에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한 2, 3일 동안이라도 그때 동안이라도 불편하더라도 한 사람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함께 먹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고 바로 이 한 1, 2m 내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요.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도록 하고 식구들끼리 사실은 마스크를 쓰거나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는 만큼 조금 거리를 두고 같이 생활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미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귀성 준비 지금쯤 서두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추석 기간 신종 플루 5대 예방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기침 예절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 평소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하고요.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하며 신종 플루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귀성을 자제하고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129번이나 1339번, 1577-1000번으로 문의해서 진료 가능 기관을 확인하신 후 즉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막연한 공포감 대신에 실천이 가능한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신종플루와의 전쟁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